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죠.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이랑 커뮤니티에 잠깐 올려놨던 포토샵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을 위해 쓰는 그런 컨텐츠를 할 거예요. 일명 포토샵 성형외과. 네, 뭐 아무튼 제가 포토샵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진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벤트성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포토샵 할 사진을 막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6분을 뽑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정말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제가 뽑은 6분을 포토샵을 할 겁니다. 아, 근데 진짜 포토샵 안 해도 예쁘신 분들이 너무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네, 본판이 너무 예쁘신 구독자분들, 그래도 더 예쁘게 제가 포토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Girls Can Do Anything 이분부터 해볼게요. 포토샵을 하기 좋게 사진을 먼저 돌릴 거예요. 사진을 먼저 돌려놓고 저는 일단은 피부 보정부터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피부 보정이 할 게 없네요. 그림자 같은 거가 얼굴에 진 거를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자부터 살짝쿵 지워줄게요. 특히 코 옆 그리고 인중이 그림자 지기가 정말 쉽거든요. 저도 제 사진은 코 옆이랑 인중 그림자를 지우는 편이에요. 실제로는 거뭇거뭇하지 않아도 사진으로는 거뭇거뭇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일단 인중이 너무 빨갛게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졌죠? 그리고 입술, 요즘 유행하는 그라데이션 립처럼 안쪽을 좀 진하게, 그리고 이제 윤곽을 잡아볼까요? 광대랑 코 살짝 해주고요. 콧대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도 진하게. 네! 이렇게 되면 윤곽은 어느 정도 완성이에요. 윤곽하기 전과 후 비교해볼까요? 전, 후. 이미 일단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리키를 들어갈 겁니다. 포토샵은 리키가 정말 성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얼굴만 잡아서 하는 편이고요, 저는. 일단은 어떤 곳을 고쳐야 할까요? 제 얼굴이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마를 이렇게 살짝 줄여볼까요? 이마가 넓거나 막 좁은 편이 아니셔서 이마는 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눈도 완전 고양이상에다가 너무 예쁘셔서 살짝 모양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코도 살짝살짝 저는 티가 많이 나는 포토샵을 하는 걸 싫어해요.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엄청 바뀌게 하는 포토샵을 좋아합니다. 아, 이미 너무 예쁜데? 그리고 얼굴형을 살짝 깎아줄게요. 얼굴 깎을 때 이 옷 같은 거 같이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티 조금밖에 안 나게 살짝살짝만 해줘야 해요. 이게 원래 포토샵이라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얼굴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포토샵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얼굴형도 정리가 됐고 짠! 어때요 여러분? 원래 이미지처럼 돌려볼게요. 비교해볼까요? 짠! 짠! 어때요? 너무 싸나워졌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살짝만 더 수정을 해볼까요? 원래 이랬다가 짠! 어때요? 예쁘죠? 이제 비교샷을 띄워드릴게요. 짜잔! 그리고 이제 이나연님. 먼저 일단 이 사진은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요. 이 핑크, 그리고 이 케이크, 옷 색깔까지 역시 제 구독자님들은 옷을 센스있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피부랑 윤곽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피부 보정만 했는데도 확실히 달라졌죠?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이제 윤곽을 살려줄게요. 이제 리키 들어가 볼게요. 먼저 얼굴을 줄일 거기 때문에 콧볼도 살짝 줄여줘야 돼요. 턱만 줄이면 너무 부자연스러워.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배경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색감 보정까지 살짝 해볼게요. 자, 전후 비교! 짠! 짠! 어때요?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면
컵을 더 깎아도 되는데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했거든요. 결과물 보세요. 괜찮죠? 엄청 예쁘지 않나요? 이제 승짱님! 승짱님 보내볼게요. 별로 달라진 거 없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좋아요. 윤곽이랑 피부만 살짝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죠? 그 다음 이제 리키입니다. 승장님도 완료입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전 후! 이런 수정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전후 띄워드릴게요. 이제 봉예은님, 이분도 배경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요. 일단은 피부부터 할게요. 진짜 피부만 해줘도 사진은 확실히 달라져요. 피부가 원래 좋으신 분들도 그림자는 사진을 찍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막 쨍한 조명 아래에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자 없애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네, 그림자만 지웠는데 훨씬 깨끗해졌죠? 보세요. 그쵸? 비교?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은님도 전후 띄워드릴게요. 이제 배지영님. 이렇게 하면 전, 후. 네. 이제 이렇게 윤곽 다 했고요. 미키 들어갈게요. 전후 비교를 해볼까요? 전, 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후 자세히 보시라고 띄워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뻐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정말 완전 공주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권민지님, 이 사진이 3년 전 사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질이 조금 아쉬운데 3년 전 사진인데 마음에 들지만 뭔가 수정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갖고만 계시는 사진이라고 해서 뽑았고요. 여기도 그냥 그림자부터 지워줄게요. 사실 얼굴이 엄청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윤곽을 너무 진하게 잡으면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부자연스럽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살짝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전, 후! 그리고 이제 리키 들어갈게요. 네, 된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전, 후! 전, 후! 어때요? 전후 띄워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몇 분 해서 포토샵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진짜 제가 원하는? 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예쁜 얼굴로 포토샵을 해드린 거라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해드린 거를 프사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봤고요. 이렇게 제가 포토샵으로 사기를 정말 잘 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본 컨텐츠인데 이 영상 반응이 좋다면 2탄, 3탄도 계속 할 거니까요. 재밌다면 댓글 꼭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